얘가 전파 센서거든요. 신기하게 생겼죠. 앞 여기 스피커 같은 거두개 달려 있고 핀은 네 개고 요핀네 개가 뭐고 스피커처럼 생긴 게 뭔지만 이제 알면 되겠죠. VCC 양쪽에 VCC하고 그라운드가 있고 중간에 트리거 핀하고 에코 핀하고 있거든요. 여기 이제 요 스피커 같은 게두개 있잖아요. 그럼 얘 원리는 이게 이제 벽이라고 했을 때둘 중에 한 군데에서 초음파가 팍 발사가 됩니다. 그럼 예를 들어 이쪽에서 소리가 쫙 이렇게 나갔으면 벽에 부딪히고 반사되는 소리가 있겠죠. 그 반사되는 소리가 반대쪽으로 딱그 닿게 되면 얘가 이제 보내고 받고 해서 감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. 여기 임의의 벽에 음파가 부딪히고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요 반사되는 시간을 계산해서 거리를 계산한다. 이게 이제 초음파 센서의 기본 골조입니다. 그 미리 알아둬야 할 것은 이 초음파라고 하는 거는 29ms에 1cm 날아간다고 합니다. 미리세컨드라고 하는 거는 29 마이크로 세컨드. 마이크로 세컨드. 그다음에 얘가 플러스는 플러스, 마이너스에는 마이너스. 그라운드 저는 트리거라고 된 핀을 디지털 2번에 꽂고요. 에코라고 된 거를 3번에 꽂을게요. 로우로, 그러니까 로우 신호를 2 마이크로 세컨드 유지하고, 그 다음 하이 신호를 10 미리 세컨드 유지를 하고, 다시 로우로 내립니다. 그러면 이제 사각 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. 로우, 하이, 로우. 요런 사각 펄스를 하나 만든 건데, 2 마이크로 세컨드고, 요 시간이 10 마이크로 세컨드고, 그러면 우왕 10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우왕 한게 뭔가 반사되고 이제 날라올 거죠. 요금은 그대로 쓰면 되죠. 펄스. 3번 핀이 하이가 될 때까지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, 뭔가가 발사가 되고 반대쪽 에코 핀이 하이가 될 때까지 시간을 계산해서 그까지 출력하는 거. 29 마이크로 세컨드에 1cm를 이동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측정한 게 듀레이션이죠. 듀레이션 대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X, Y 센티미터라고 하면 지금 Y 센티미터는 그러면 이게 듀레이션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고 나누니까 듀레이션 나누기 29 이렇게 되는 거죠. 요거 나누기 29한 거에 또 절반이 지금 그 거리가 되는 거죠. 그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는 거고요. 뭔가 천장을 바라다보고 있거든요. 천장까지는 130cm 정도 되나 봅니다. 제가 요 판때기 가지고 좀 가깝게 가져볼게요. 내 생각에는 이거 한 30cm 되겠는데 점점 가까이 가보겠습니다. 10cm, 5cm,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.